립스틱으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솔직히 제일 귀찮아요. 한류 스타일이자 대표적인 미인으로 손꼽히는 탤런트 김태희. 그녀 역시 정샘물 씨에게서 10년 넘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. 오늘 그녀는 패션 화보를 찍는 스케줄에 맞춰 평소와는 좀 다른 화장을 했다. 제가 작품 하면 제 작품 속에서 어떤 캐릭터에 맞춰서 어떤 메이크업을 선보였을 때 그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한류가 워낙에 작품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에 또 메이크업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지적인 배우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아주 투명하고 혈색 있어 보이는 피부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. 카리스마나 어떤 도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이 메이크업이 많이 그 캐릭터를 좌지우지 하거든요. 한국에서는 항상 일단 헤어샵 미리, 와서 미리 다 맞춰 하나하나 다 네일 컬러까지도 다 한꺼번에 싹 준비해서 가고. 태양이 떴어요 톡톡. 내 얼굴 스타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실제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.